책도 쓰신 김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한번 싹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대체? 그냥 진짜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미국 1달러를 가상자산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형 코인을 내가 결제로 쓰기 위해서 산다. 솔직히 꺼림칙하기도 할 것 같아요. 꺼림칙할 수도 있겠네. 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네. 이제 2부라고 생각하고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책도 쓰신 김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한번 싹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대중분들은 이제 시작부터 얘기했듯이 비트와 이더까지 다 알겠어. 그리고 조금 동전주 같은 리플 정도는 알겠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와 이 컨셉이 나온 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대체? 아, 참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를 좀 사람들이 한 번에 알아듣게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업계 종사자라면 그냥 대충 설명해도 알아듣는데 정말 이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설명하기가 참 까다롭다라는 생각을 늘 하긴 하는데 그냥 진짜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1달러를 가상자산화한 것이다. 미국 1달러를 가상자산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달러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달러.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발행한 디지털 토큰이다. 라고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만큼의 가치에 상응하는 토큰을 토큰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하나의 토큰은 1달러의 가치와 가격을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우, 달러는 아니지만 아이고 아우 어렵다. 네.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1달러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네. 스테이블 안정적인 네. 코인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고 네. 실제로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코인이다 해서 스테이블 네. 코인이죠. 그렇죠.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보면은 가격이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서 거의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이제 태동했을 때 네.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작성하잖아요. 네. 저도 앵커니까 이제 네. 많이 썼는데 네. 초반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처음엔 페그화라고 썼습니다. 페그화. 그러다가 좀 쉽게 해보자 해서 달러 연동 코인이라고 썼다가 네. 이제 외신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쓰니까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확정져서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달러 연동 코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지 않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네. 그래서 전 더 궁금해요. 네. 그냥 달러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달러를 주고 받으려면은 일단 필요한 게 은행 계좌죠. 예. 달러는 은행에서 은행을 통해서만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뱅킹 와이어라고. 네, 뱅킹 와이어 그렇게 할 수 있죠. 은행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계좌를 발급받고 거기 있는 달러를 다른 사람 계좌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얘는 은행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의 가치를 추종하는 코인이잖아요. 달러 자체가 아니라 코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아니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 계좌를 통해서 달러를 주고받으면은 수수료도 좀 비싸고 속도도 좀 많이 느리거든요. 해외로 송금할 때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으면은 수수료가 거의 안 들고 속도는 거의 뭐 수십 초 이내로 바로 전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달러를 주고받으면은 비싸고 느리지만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으면 싸고 빠르다. 이 컨셉인 것이죠. 네. 쓰임이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가치는 담고 있는데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이제 주고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 소액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다. 1달러, 0.5달러 이런 정도의 작은 금액의 단위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한국인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써야 될 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있는 쓰임새는 이제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제 책에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두긴 했는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프롤로그 바로 나옵니다. 네, 프롤로그 책을 펼치시면 바로 나오는 프롤로그에 제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의 사례를 좀 담아 놓았는데요.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사실 한국인들한테 익숙할 수도 있겠죠. 메시 나라 아닙니까? 바티스투타의 나라. 네, 그렇죠. 축구하면 유명한 네. 나라인데 축구로는 유명한 나라이고 메시라는 그런 걸출한 스타 선수를 배출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요,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세상에 그렇게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말이 안 될 정도로 나라 경제가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그 나라가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는 이제 94.8%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 정도로 이게 치솟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화폐가 페소인데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월급을 페소로 받았어. 그럼 이거를 들고 있으면은 가치가 녹아버리는 거. 1년 동안 200% 오르면 네. 2분의 1이 된 거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조금 더 가치가 안정적인 수단으로 바꿔야만이 자산의 가치가 유지가 되는데 보통은 그걸 달러로 많이 하거든요. 네. 달러는 이제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에 달러가 없어. 달러. 왜 없어요? 왜냐면은 나라에 달러가 돌려면은 우리 한국이 1970년대 80년대 때 열심히 이제 해외 파견자 보내고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벌어와야 되는데 벌어올 수 있는 게 없다. 혹은 보유고가 있든지. 네.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달러는 자꾸 빠져나가고 국내에 폐수만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이고 그 나라에 있는 부자들도 달러를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트리스, 베갯잎 이런 데다 보관하는 거예요. 정부와 은행을 믿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르코스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진짜 돈이고 페소는 가짜 돈, 쓰레기 돈이라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 페소화에 대한 가치가 되게 낮습니다. 낮고 정부가 발행한 나라인데도 발행한 화폐인데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거를 생필품을 산다거나 달러를 사서 바꾸려고 하는데 달러가 없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얘기가 달라지게 된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역할을 해주니까 그러면 내가 페소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1달러 가치가 유지되니까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MZ세대들이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산다. 기술의 밝은 친구들, 가상자산을 잘 아는 친구들이 그럼 나 그럼 패소 버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겠어, 달러 기반 코인을 사서 자산의 가치를 지켜야겠어 라고 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국가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매매량이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쓰임새가 주로 이제 화폐 가치가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법정 화폐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네. 내 돈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 뭐 테더라든지 네. 네. 서클 같은 뭐 USDC, USDT를 네. 사서 이걸로 보관을 하면 미국 달러화와 연동이 되니까 네. 그러면 내 자산은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난리가 나도 일단은 지킬 수 일단 있다. 지킬 수 있으니까. 이런 그런, 컨셉에서 네, 많이 그런 쓰인다. 네, 그런 컨셉 때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여러 개가 있는데 테더라고 하는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그 테더에 대한 수요가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중남미 국가에서는 테더를 정말 정말 많이 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네. 근데 중남미라든지 이런 뭐랄까 개발도상국이 아닌 나라에서 테더를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시세 변동이 없을 텐데 네. 이 수익을 얻기 힘들잖아요. 네. 뭘로 그러면 그런 하다못해 우리나라나 네. 뭐 일본 같은 나라는 네. 항상 뭐 아무리 물가 상승이 높다 하더라도 이걸 쓸 요인이 많이 없어 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한국 말고 해외 사례를 한번 얘기를 예, 해볼게요. 예. 한국에서는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한국에서는 이용해야 될 그 또 유인이 뚜렷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한국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라든지 뭐 바이비트라든지 OKX 같은 해외 거래소는 원화로 거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해외 거래소에서는 한국 거래소에서 지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USDT 테더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기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많이 거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트레이딩 페어라고 하죠. 거래쌍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이 해외 거래소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금융 가상자산 거래를 하려고 하는 한국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여전히 유망하고요. 기존에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산 다음에 리플을 보내서 거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바꾼 다음에 다시 다른 코인을 사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바로 보내면 되니까 리플을 사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계가 축소되었다. 그래서 사용자의 편의성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달러의 가치와 가격을 추종하게끔 되어 있는 네. 달러 연동 코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를 가지고 결제를 하는데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달러니까. 네, 달러에 상응하는 코인이니까.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점몇 이런 거죠. 네, 점몇이긴 하지만 어쨌든 달러의 가치를 이제 상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코인이니까 이걸 가지고 바로 결제를 해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결제에 쓰기도 합니다. 기업들도 그러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쇼피파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인데 네. 그 나라에서는 이제 USDC라고 하는 시총 2위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 USDC를 가지고 상인들이 소비자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옵션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쇼피파이를 가보면은 여러 상인들이 자기 스토어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이제 팔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한다든지 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면은 소비자 지갑에서 상인 지갑으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가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사나 플랫폼을 끼게 되면은 수수료가 있죠. 들어가고 네. 또 정산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늦어요. 물건을 파는 즉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뒤에 들어오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들어간다. 엄청난 거죠. 더 이상 이 상인들이 늦은 정산이나 수수료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가 없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저는 굉장히 되게 시사점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팡 같은 데서 네. 예를 들어 네. 테더 결제를 지원하면 네. 지금은 사실 좀 논란이 됐던 네. 것처럼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정산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걸린다. 네, 그래서 흑자도산이 난다 네. 막 이런 얘기가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사면 내가 산 가치가 그냥 네. 그 판 사람한테 간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네. 빨리 돈 지불하고 네.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금이 아닌 뭐 네. 그런 뭐 더 좋은 요인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이걸 쓰면 또 다른 유틸리티성이 생길 수도 네. 있고. 판매자는 물건 팔고 즉시 대금 받은 다음에 이거를 거래소에서 바로 피아트 법정화폐로 바꾸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네. 너무 빠르게 모든 결제 정산이 인지도가 그만큼 아직까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저는 그냥 제가 책을 썼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유망하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결제 정산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기도 합니다. 기사를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썼던 게 네.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팔. 네. 페이팔이 똑같이 이제 달러 연동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을 PYUSD라는 걸 발행을 했어요. 네. 지원을 하는데 네.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저도 썼고 우후죽순 나왔는데 뭐 지금은 좀 잠잠하긴 하지만 네. 어떤 가치로 방금 말씀해 주신 쇼피파이 사례처럼 그렇게 갈 것이냐 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의 일환으로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은행이 아니라 블록체인, 개인과 개인 지갑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결제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다. 돈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여러 다양한 결제 시스템과 플랫폼 때문에 돈이 바로바로 안 가요. 통행료가 많고. 네, 통행료가 많아. 근데 그거를 싹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마찰이 감소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특성으로부터 무엇이 파생될 수 있느냐? 일단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액 결제입니다. 소액 결제. 마이크로 페이먼트라고 하죠.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달러를 송금할 때 1달러를 송금할 수 있나요? 안 해주거든요. 네. 안 해줘요? 돈이 안 돼요. 제가 달러가 없어. 1달러 혹은 뭐 0.5달러를 해외 송금한다라는 우리나라에서 뭐 신한은행으로 포스에서 네. 보내듯이 500원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외로 미국에 있는 사촌한테 0.5달러를 보내는 일도 없겠지만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촌이 없어. 네. 근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1달러, 0.8달러, 0.5달러를 국경에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데서 많은 가능성이 파생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콤마다니. 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저 기자 출신이니까 제가 항상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가 어떻게 하면 언론사가 광고주의 의존 없이 기사 그 자체만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한번 90년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신문을 사서 읽었거든요. 가판대나 뭐 지하철에 가면은 신문이 있었고 그거를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주고 정보를 사서 왔어요. 사서 봤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되게 바람직한 모델이라 생각해요. 그렇게 언론사들이 정보를 팔고 돈을 버니까 물론 광고 수입도 있겠지만 근데 어느샌가부터 이제 언론들이 인터넷화 되면서 온라인 미디어가 되면서 이제 기사는 공짜로 제공하고 광고주로부터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요즘 외신들을 보면은 이제 구독제 모델을 많이 채택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연 단위 결제, 1년에 뭐 몇십 달러를 이제 결제하면은 뭐 1년 동안 볼 수 있는 이 신문을 볼 수, 이 기사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 분기 단위든 연 단위든 그런 구독제 모델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독자들한테는 이게 장벽이 된다 생각해요. 되게 저렴하긴 하지만 막상 내 돈을 주고 정보를 사서 읽는다는 그 컨셉이 사실 기자 출신인 저한테는 조금 약간 저항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사 한 건당 50원, 10원을 지불하고 기사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접근성이 확 좋아지죠. 예. 예를 들면 언론사 사이트가 있고 거기에 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있는 지갑을 연결해요. 그리고 언론사 쭉 보다가 기사 제목과 첫 문단, 두 문단을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 결제 하고 결제하면 바로 이게 기사가 쭉 보이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보고 싶은 기사만 소액을 지불하고서 기사를 볼 수 있게 되고 PPV 개념이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종량제 컨셉이라고 하는데 기사 건당 결제를 하는 거죠. 기사 건당 결제를 하게 되면은 기자들도 더 양질의 기사를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 기사 건당 돈을 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양질의 품질 좋은 기사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있어질 것이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이제 기사를 팔 수 있는 그런 바람직한 모델이 되는 거죠. 광고주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런 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저희 대표님이랑 미팅 한번 하셔야겠네요. 정말 그러면은 사실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클릭수나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일단은 내 클릭을 많이 해서 회사가 수익을 얻고 나도 보상을 얻는다는 컨셉이 나쁘지 않잖아요. 정말 정말 좋다 생각해요. 이거 언론이라는 산업 자체를 정말 정화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요.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기사 품질만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에는 뉴스 후원이라는 컨셉으로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코인이라든지 굉장히 그 소액 결제로 할 수 있는 콤마단이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 장벽이 있는 현실이 좀 있으니까 괜찮은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블룸미디어가 이걸 좀 선제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다면 뮤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제 의견 괜찮은데요? 네, 재밌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전자책 요즘 많이 유행이잖아요. 이북 많이 보시죠. 이북이나 전자책 이런 게 많은데 전자책을 보통 사람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파는데 플랫폼도 수수료가 되게 많이 비싸죠. 근데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럼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쓴 전자책을 홍보하고 그거를 바로 누군가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받고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에 있으면서 해외에 있는 어떤 유저한테 전자책을 직접 팔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단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책이든 뭐 이미지 파일이든 이런 디지털 파일들은 사실 국경에 제한이 없으니까 서로 간에 신뢰만 있다면은 파일 주고 스테이블 코인 받아서 저는 수익화를 할 수 있으니까 방구석 외노자가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안방에 앉아가지고 외국 클라이언트의 수주를 따온다든지 외국인한테 바로 내가 만든 어떤 디지털 결과물을 바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작은 1인 에이전시가 또 많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이미 조금 있긴 한데 거기에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연관된다는 거는 또 새로운 참신한 생각인 것 같은데 달러를 버는 거니까 한국에서.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아이디어를 작가님이 하시는 만큼
세상에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다루고 혹은 개발하고 이거를 서비스로 연동하려는 페이팔 이런 회사들, 쇼피파이 이거를 대중화를 시켜보려고 작정을 할 법도 한데 네. 아직 그렇게 안 되네요. 네, 지금은 이제 인지도를 높여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그렇게 아직 대중적으로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기업들 입장,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발행사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이득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건 발행해서 판매하는 하면 그만큼 달러가 들어오고 이 달러를 가지고 발행사들이 국채라는 걸 삽니다. 미국 국채를 사면 국채에서 이자가 나오죠. 그러면은 발행사들은 스테이블 코인만 많이 팔면 팔수록 그만큼 국채 이자를 벌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행위 자체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팔면은 달러가 들어오니까 코딩이니까 네, 거저 네. 그냥 이게 물론 언젠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유저가 나 다시 돌려줘 라고 하면 돌려줘야 되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 고객들로부터 달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수동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발행사한테 무조건 이득이죠. 페이팔이 아마 그거를 분명히 눈치를 채고 아 이거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발 앞서가지고 PYUSD라는 걸 발행해서 지금 열심히 저변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선제 공격을 하고 봤다. 예, 예, 예. 일단 치고 나가야 되니까 일단. 근데 저는 오히려 페이팔 같은 진짜 거대 기업은 네. 돈이 애초에 엄청 많으니까 네. 걱정 안 되거든요. 네. 어떤 측면에서는. 네. 근데 테더, 예를 들어 서클, USDT, 우리처럼 이렇게 코인 업계, 크립토 업계 있는 사람이나 알지 여기서 발행한 달러형 코인을 내가 결제로 쓰기 위해서 산다. 솔직히 꺼림칙하기도 할 것 같아요. 꺼림칙할 수도 있겠네. 망할 가능성도 있잖아요.